세대 이 말 개그의 원조죠. 그렇죠. 고영수 씨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네,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노래가 너무 길었지 않습니까? 아, 그래도 N본부, K본부의 방송 라디오를 전화했더니 1분 20초에 끊더군요. 끊었군요. 아, 네. 아, 그래서 OBS 측에 사장님이야 뭐 수뇌부. 예, 수뇌부의 인척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도 다 연락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다른 뒷부분은 다 드러내더라도 이거 좀 살려다. 미네까지 했지 바로 시트살 바비. 근데 고영수 씨 하면 이 그랬나루라고 그러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그게 이제 트레이드마크처럼 우리 맞아요. 저 화면 또 사진 예 네이처 사진 맞고. 네, 저거 있습니다. 네. 네. 근데 저 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기 참 좋을 때. 고영수 씨와 함께 고영수 씨 추종자 한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. 네, 고영수 씨가 어떻게 보면 지적 개그를 추종한다면 이분은 몸 개그를 추종하시는 분이죠. 어떻게 보면 좀 네. 코드를 안 맞는. 그 전혀 안 맞는 네. 분인데 이분은 또 데뷔하자마자 칠순의 연세를 데뷔하셨죠. 예, 예, 예. 아, 얼굴을 봐서 안 웃길래 안 웃길 수 없는 소유자. 아, 배영만 영감님 나오셨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두 분 친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네. 저, 근데 아까 들으실 때 깜짝 놀란 게 아, 내가 여기 왜 왔나 보니까. 나 저 형님 딱 두 번 봤는데. 아니 이제 우리 제가 입사할 때요 기사상 같은 선배님이세요. 진짜 전설이죠, 전설이죠. 그렇죠, 네. 10년 만에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근데 읽을 때마다 이게 왜 올라갔나요? 아니, 습관이라고요. 진짜 전설이라고요. 네. 오늘 오셨는데 두 분을 네. 별로 이렇게 안 친한 안정씨 분 모신 것 같아서 너무 진짜 고영수 씨 하면 개그맨으로 웃기는 개그. 그렇죠. 네. 예? 저는요 이게 뭐 이제 요새 개그맨들이 콘테스트 나와서 막 이제 예. 막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느냐 웃기냐 그러잖아요. 저는 시작부터 예. 한 번도 누구를 웃겨야 되겠다. 오. 재미난 얘기를 어떻게 이걸 꼬우면은 얘기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. 어. 자 그럼 대체 안 웃긴 그가 왜 웃겨 보이는지 지금부터 네.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전설의 주변 인물로 보는 나 이런 사람이야. 예. 전쟁의 혼란 속에서 태어난 고영수. 태어나자마자 고조 남쪽으로 가자 하는 아버님을 따라 피난길에 오르게 된 그는 종로의 판자촌에 정착을 합니다. 그리고 집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. 그때부터 전설적인 인물들과 인연이 시작됩니다. 참, 이북에서 내려오셨군요. 피란길에서 태어났어요. 아 그래요? 어딘지 예. 모르고? 해주 소 사이죠. 첫 번째 인연 정말 대단합니다. 네. 쪽. 자,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보겠습니다. 예. 자, 뜯어볼게요. 과연 누군지. 오, 이죠? 역사책에 나오는 분입니다. 어, 그래요? 예, 예. 자, 힌트. 네. 대한제국의 아픔. 영치왕. 와. 언니, 그렇게 똑똑하단 말이야? 또 하나 봅시다, 여기. 이 누굽니까? 예. 두 분 다 역사에. 이분 누구시죠?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, 제일 높으신. 대통령. 예. 대통령. 야, 참. 아, 아니, 이분은 나는 알아요. 누구죠? 윤보선. 맞습니다. 윤보선 전 대통령. 아, 근데 영춘왕하고 윤보선 전 대통령이 어떤 관계예요? 부근에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네.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네. 대한민국에서 네. 네. 교동이라는 학교예요. 교동 초등학교. 120몇 년 됐는데 와. 그 학교가 생긴 이유가 네. 교동 황실 보통학교라고 해서 영춘왕 어른이 1회 졸업생이에요. 여기 아~ 영춘왕 어르신이 네, 네. 네. 그 다음에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 8회인가 말해 그 졸업생이세요. 그러니까 아, 그러면 고영수 씨 몇 대고요? 제가 60. 뭐야? 그러면 아니 근데 동창회 가면은 네. 동창회에서 만나면 아 그래서 국민 그러고 아. 동문이다 이거 동문? 아니 그렇게 따지면 윤보선 대통령 우리 저 고향 선배님이세요. 충청도 아산이에요. 아산이 아산. 충청도. 형님 그러세요? 아니 그럼 아,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. 형이야 그러면. 그래서. 연관 있는 거지. 그건 난 무슨. 아유. 처음부터 하지 말자.
아, 근데 뭐, 네. 윤보선 대통령과는 네. 그 자제하고 제가 네. 같이 공부를 했어요. 그러다가 만난 적은 없잖아요. 만난 적은 같이 같은 반이래니까. 아니 윤보선 대통령 만난 적은 없잖아요. 식사를 몇 번을 했죠. 집에서. 어, 네. 그러면 집, 그 집에서 가해를 했어요. 아, 그래요? 9학년 시절 봅시다. 9학년. 네. 9학년. 9학년 시절. 9학년. 어, 이거 이분 하겠다. 알아. 짜잔. 야. 짜잔. 야. 너 누구야? 김자진 대통령? 예! 너 가가! 장군의 아들. 장군의 아들. 그렇죠. 이 아저씨는 저하고 친 관계가 있죠. 아, 아 그럼 만났어요? 김두한 만난 정도가 이제 옛날 아니 김두한 씨 개그맨 고영주 씨가 어떻게 만나? 내버려 두세요. 김두한 어른이 응. 최종 학력이 교동국민학교 2학년 중퇴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선배예요 어떻게 보면 또. 선배예요. 네. 아니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네. 한 4학년 뭐 이럴 때 네. 골목에서 아이들하고 네. 이 구슬치기 네.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떼구르는 아, 그게 종로였으니까요. 그다음에 딱지치기에서 홀짝 이런 거 했잖아요. 네, 네, 했잖아요. 네. 그 골목으로 네.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내려오시는데 네. 그때마다 우리 맨날 일어나야 돼요. 왜요? 이제 한 서너 명이 등치 크신 분들이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맨날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. 어, 어. 어느 날 지나가시다 휙 돌아보더니 너 오늘 학교 다니냐 그래요. 네. 그래서 교동학교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배고프냐 그래요. 네, 네. 네, 배고프냐. 근데 그때 배 안 고프네 있으면 나와버렸어요.